안녕하세요. 반대세상 유기농원입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풋사과를 열매 속기 하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정성껏 모아서 담근 풋사과 발효액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풋사과는 일반적으로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폴리페놀 함량이 일반 사과의 10배 정도로 이렇게 높은 다이어트에 좋고 항암, 당뇨, 신진대사 활동 이런 데 효과가 좋죠. 근데 저는 이렇게 풋사과를 발효를 시키면서 설탕 사용량을 일반 관행적인 방법보다도 30%를 이렇게 낮추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설탕 비율을 이렇게 낮추어도 초산 발효가 되지 않고 정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발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공감을 이렇게 표시해 주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저만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을 줄이는 대신 건강에 좋은 천일염 조금하고 미생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발효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만드는 것이 유기농 ABC 저설탕 발효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기농 ABC라고 하면 유기농 풋사과, 유기농 비트, 유기농 당근 이것을 이렇게 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ABC 이렇게 주스하면 많은 인기를 끄는 그런 주스였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발효액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발효액으로 만들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설탕 비율을 10% 이렇게 더 낮춰 가지고 설탕 사용량을 이렇게 40% 이렇게 줄였습니다. 더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특히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또한 항암작용, 항노화작용, 다이어트 작용 이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풋사과를 이렇게 넣었을 때하고 이 빨간색상이 훨씬 더 강해지는군요. 한번 발효 과정을 지켜보시죠. 아마 상당한 영양식이 되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